여기는 거제도 지세포에 있는 신선 횟집이란 곳이다. 대명 리조트까지 왕복 픽업 서비스를 해준다고 해서 술 한잔 하기에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 선택하게 됐다. 돈 한 푼 안 받고 리뷰하는 거라 진짜 솔직하게 리뷰해보겠다. 일단 처음에 전화로 어른 4명 아기 1명이라고 예약을 하고 갔는데 우리 자리가 정해지지 않아 가게 안에서 여기 앉을까 저기 앉을까 우왕좌왕했다. 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앉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응? 했다. 지금 현재 시각 7시. 가게 가득 참. 생선회 대짜를 시켰는데 대뜸 어른 4명이면 20만원짜리 스페셜을 시켜야 먹을만하다고 하여 무시하고 그냥 대짜를 달라고 했다. 8만원 차이는 좀 크다고 생각이 들었다. 딱 보고 가족 같은 님이면 자식이 부모님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래요 그럼 스페셜 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을 노린 영업 전략 같았다. 그런 서비스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음식 부분에서는 나는 마음에 들었다. 정말 다양한 해산물이 나왔다. 하지만 회를 제외하고 삶아진 해산물들은 말라있어서 맛있진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손님들 오면 바로바로 음식들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했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아쉬운 건 아쉬운 것이다. 삶은 굴, 해삼, 전복, 가리비, 문어, 볼락구이, 고동, 돌멍게, 그냥 멍게, 부추전, 피조개, 백합탕 정말 다양했다. 나중에는 음식을 놓을 자리조차 없었다. 20만원짜리 스페셜 메뉴를 시키는 테이블들을 구경하니 더욱더 스페셜 안 시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았다. 분명 비싼 만큼 더 비싼 해산물들이 추가되는데 그 차이가 8만원이나 되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어른 4명이서 지금의 대짜도 배 터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골 손님이 아니라 평생 한번 방문할까 말까 한 뜨내기 손님으로 보고 대하는 게 느껴져서 아쉬웠다. 음식을 보면 돈이 아까운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보다시피 정말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 해자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 이 가격에 딱 맞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관광지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 돌멍게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데 일반 멍게와 다른 식감과 맛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일반 멍게보다 돌멍게가 더 맛있었던 것 같다. 양도 얼마? 멍게 향이 나지. 음식이 너무 많다 보니 백합탕에 손이 갈 때쯤 탕이 다 식어 있었다. 그 정도로 음식이 다양했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음식에 대해선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지만 스페셜을 시켰으면 많이 아까웠을 것 같다. 돈이 많으신 분은 그냥 스페셜 시키면 됩니다. 거기에 키조개랑 뿔소라 같이 우리 테이블에 없는 해산물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빨간 게 곰인가? 빨간 그 곰이겠지? 아까 뭐라고 농어하고 곰이라고? 참돔과 농어 자연산이다. 보다시피 음식들이 정말 괜찮죠? 서울에서 12만원에 이 구성 어디 가서도 못 먹겠죠? 뭐 양식 광어나 연어 우럭 같은 거 주겠지. 네이버 블로그에 이 집 검색하면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전부 다 칭찬 일색이다. 나는 돈 한 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에 느낀 감정을 모두 가감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다 먹고 콘도에 갈 때 픽업해달라고 하니 조금 기다려라 하고 20분 정도 기다렸다. 그때 손님들이 들이닥쳐 사장님도 회 써는데 너무 바빠 픽업 갈 시간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쁜 날에 픽업 1일 알바라도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콜택시 불러서 갔다. 택시가 왔을 때 사장님의 차도 동시에 왔지만 이미 온 택시를 어쩌겠는가. 매운탕은 끝내준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